이 사주는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에서 진을 가져간 임영웅 사주입니다. 신은 제가 임영웅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자시 아니면 신의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사주를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짜임새가 좋아도 조용 시인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좀 인생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 시인 때문에 제가 경자시나 신의 시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났어요. 자기 걸로월에 태어났다. 걸로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의지대로 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원구에서는 걸로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은 걸로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가다가 이 기축대운 무자대운에는 이제 격이 바뀝니다. 걸로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양인격은 대운에서 다른 격이 나타나거나 혹은 사주원극에서 다른 격이 나타나면 걸로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격은 우선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토가 토가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고 무자대운에는 상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보화하고 사화하고 자리가 바뀌었다면 이 신금이 격이 됩니다. 신금이나 경금이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격으로 가겠죠. 재격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 사주는 월지가 5월이기 때문에 재격은 되질 않고 그냥 그대로 근로격으로 가져가다가 43살 기축대운, 53살 무자대운만 잠깐 격을 갈아탑니다. 식신격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상관격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격은 반드시 용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 가지고 안 되는데 근로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양인격은 용신이 천간에 있어야 돼요. 천간에 용신이, 천간에 있는 용신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용신이 첫째는 정관을 씁니다. 근로격은 편관을 못 써요. 편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양인격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쓰고, 세 번째는 식상을 씁니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씁니다. 자, 이게 1차 용신이에요. 1차 용신에서 정관이 있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쇠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쓸 수 있다. 자, 인성을 쓸 때는 식상이 있어도 된다. 있어도 무방한데, 쟤를 있을 때는 식상이 있으면 안 돼요. 바뀌어. 자, 재성을 용신할 때, 재성을 용신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정관을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식상 없어야 한다. 자, 재성을 생명해주면 이제 식상도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도 쓴다. 자, 근로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이제 양인격은 대단히 심각한데, 인성을 쓰는 이유가 업부로 사주를 판단하신 분들은 인성을 못 쓰겠죠, 당연히. 그러나 격부계산 인성을 씁니다. 인성을 쓰는 이유는
재성으로서 인성의 재성으로서 신강한 기운을 빼내고 인성으로서 탈절 그 강한 그 급제 비경급제를 인성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상을 쓸 때는 식상만 강해도 쓰기예요. 자, 두 번째는 식상을 쓸 때는 이와 같이 재의 식상 쓰듯이 마찬가지 재성을 쓴다. 그 다음에 상관 플러스 인성도 가능하다. 제가 아직 식신 플러스 인성은 아직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상관 플러스 인성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관상홍자. 관상문자일 경우에 식상 플러스 관상문자 이런 경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살도 씁니다. 중살 중살은 편가 두 개예요. 중살도 관상문자로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마저도 관상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양인격마저도 관상 혼잡은 안 된다.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 자, 인성인, 자, 첫째는 정관을 씁니다. 자, 여기서 정관의 인성을 쓰는 이유는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인성의 정관을 쓰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인성 플러스 이제 재성도 씁니다. 자, 인성 플러스 상관도 씁니다. 자, 이게, 1, 2, 3, 4번 1차 용신. 여기에, 과거에, 이제, 이게, 동그라미 치는 1, 2, 3, 4번, 1, 2, 3, 4, 5번은 2차 용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역시 저게 전부 천간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지에 있으면 안 된다. 격국이라는 것은 용신은 반드시 천간에 찾아야 되는데, 지지에서 찾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걸로 삼합이나 방합을 형성할 때 외에는 지지에서 찾지 않습니다. 지지는 용신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지지는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용신이라는 것은 쓸용자, 쓸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어보려고 하는 놈을 쓸라고 하니까 활동, 움직여야 되겠더라.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용신은 천간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사주가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이 재성하고 이렇게 인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노래를 잘하는 것은 뭐냐? 인성이다. 인성.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성은 예술, 문화, 음악, 미술, 예술 이쪽이 인성에 해당돼. 인성이 그 사람의 자질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을 인성으로 보기 때문에 인성에 나타나. 그 다음에 이 재성은 뭐냐면 멋이에요. 멋. 재성은 멋을 부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성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림으로 얘기하면 좀 흑백 같은 그림인데 재성을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컬러풀하고 좀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을 쓴다. 그래서 이게 용신이에요. 이게 용신 또 이게 용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인성도 용신이지만 재성도 또 용신이 된다. 그래서 자 갑목이 미토에 강하게 통을 합니다. 자 또 신금이 사화에 경금이 사화에 통을 합니다. 그래서 격도 근로격이니까 당연히 강하고 용신 두 개도 약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음력 5월달이면 양력 6월달인데 굉장히 제일 더울 때입니다. 제일 더울 때인데 이때는 조용신, 더위를 식혀주는 조용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경자신이나 신의 신, 이 수를 조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시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임영웅 어머니가 뭐 가르쳐주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또 괜히 또 다른 데 어디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이용당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사주는 경자씨 아니면 시인씨가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합니다. 자, 아버지가 다섯 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개리운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운에 이 근로격은 정관을 쓰지 편관을 못 써요. 그래서 이때는 편관의 일종의 재생살이다. 재생살. 재생살 운이 들어와서 이때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지냈을 수도 있지만 가정 환경적으로는 그랬다. 물론 고생한 어머니가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운은 또 이 더운데 또 사화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사실상 임영웅이한테는 안 좋은 놈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진대원 이때가 정관운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운이 들어와서 재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이와 같은 좋은 운으로 마시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 33 이때는 재성운인데 자, 이때 돈번호운이에요. 돈번호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스트롯에서 지금 묘대원에서 지금 30살이기 때문에 지금 묘대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때는 갑목이 자기 양인에 통보를 해서 하고 희토까지 묘미 합을 이루면서 이 인성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인성이 강해졌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술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금년은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이니까 경금이 이게 또 용신이에요. 재성이 용신이니까 이것도 용신이 되죠. 이 자수는 이 뜨거운 화를 좀 식혀주는 그런 쪽으로 볼 때 이건 또 조후용신에 해당입니다. 조후용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미스트롯에서 진을 금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기축대운은 식신격으로 병격이는데 식신격에서는 뭘 용신하느냐? 식신격에 인성이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이 재성이 있음으로서 재성이 인성을 눌러가기 때문에 식신은 손상 입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도 좋은 운으로 들어간다. 좀 아쉬운 거는 이때 식신격의 격이 공망이다.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요. 이 자축이 공망이면 기토가 공망이고 계수가 공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용신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격도 식신이 자기 근력에 통근하고 격도 공망을 맞았지만 강하고 용신 역시 튼튼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음에 갈 것이다. 자, 이 무토대원에는 상강격으로 격이 바뀌는데 상강격에서는 인성이 용신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성한테 눌려가지고 이 인성을 상강폐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강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강격에서도 재성 용신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그대로 좋은 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여기서 하나 빠르게 이제 경인대원의 인대운에 이때가 인사에 형사를 들어오거든요. 형사리. 자, 인사 형사는 인호술이라는 삼합, 화의 삼합과 사옴이라는 화의 화국, 방국이 서로 만나서 화가 워낙 강해져서 만들어질 때가 그때가 인사형살입니다. 그래서 인사형살인데 그래서 인사형살은 화가 강해야 작용한다. 근데 이 사주는 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형사를 조심해라. 자, 형사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감옥 가는 데 비유를 해놨지만 감옥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말 건강상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임용웅이는 형사가 제대로 작용이 되려면 이제 38세부터 42살 이때가 형사를 작용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이사주는 한 번쯤은 양력으로 이사주를 뽑았는데 양력이 맞다면 한 번쯤은 좀 결혼을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남자 사주의 간묘지도 월지와 일간과 일지가 같은 비견급제로 이루어져 있었을 때는 여기에 재성이 들어와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꾸 쳐내기 때문에 남자 간묘지동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한 번쯤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해 대운, 병술 대운 그냥 그대로 근력격을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운로의 흐름은 결국은 요 38세부터 42세 요 사이에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돈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경쟁자 한 만 명 정도 응시했는데 물리치고 최종 1위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역량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영탁이라든가 이런 사주를 한번 좀 입수를 해가지고 한번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